야. 자, 이번에 플레이어블 게임은 비사라 클린업 디테일. 오늘도 굉장히 특별하신 게스트분을 모셔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누리 씨. 안녕하세요. 이 어색함 어떻게 할 거예요? 조금만 활기차게. 아니, 어떻게 최대한 열심히 한 건데. 안녕하세요, 고누리입니다. 이렇게까지만 해도 괜찮지 안녕하세요, 않을까? 고누리입니다. 또 이걸 바로 하네. 제가 게스트를 초대하신 분들 중에서 100만 유튜버가 넘으시는 분은 고누리 씨가 이번이 처음인데 굉장히 어렵게 모셔왔습니다. 빨리 반갑다고 해요. 반가워요. 그래요. 큰일 났다 이번. 아니에요. 알았어 알았어. 자, 평범하게 오늘도 같이 청소를 할 건데 오늘 고누리 씨를 위해서 굉장히 특별한 맵 버려진 고아원을 같이 청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와우. 청소 맵은 거의 대부분 그냥 평범하게 시체를 청소하는 그런 맵인데 이거는 공포 컨셉이 확실하게 잡혀 있는 맵이에요. 혹시 점프 스케어가 있나요? 저도 모르겠어요. 오늘 다운받은 맵이어가지고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초대해 드릴게요. 네. 와씨, 분위기 조졌다. 신난다. 완전 재밌겠지? 호호. 솔직히 막 그렇게 신날 정도로 즐겁진 않을 겁니다. 청소라. 뭔가가 되고 있다. 됐어. 오케이. 오, 나이스. 와, 딱 고누리 씨의 그 특징적인 색깔 색깔 봐봐. 모자 파란색이랑 몸 하얀색. 저는 못 보죠. 네, 못 봐요. 아! 유감. 아! 이거 해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보기만 봤어요. 조작해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은 일단 맵을 좀 같이 둘러보고 기본적인 네. 조작법을 제가 그 이후에 알려드릴게요. 어허. 네. 자, 여기가 바로 그 버려진 고아원입니다. 저희는 지금 여기 있는 건물을 청소하러 들어온 거예요. 와, 분위기 진짜 좀 역대급이거든요. 저 이런 맵을 한 번도 청소해 본 적이 없는데. 와, 이거 피가 피가 이렇게 공포스럽게 보인 건 정말 오래간만이군요. 여기 한번 열어볼까요? 잠겨있네? 안 열리네요? 여기? 오, 쉣! 먼저 들어가세요. 아, 무서운 거 뭐야? 괜찮다면서요. 좀 앞서 가봐요, 좀. 아니, 야. 여기 열어볼까? 여기도 열리네? 와, 씨. 들어가봐요. 어디 뭐예요? 밥 먹는 데인가 보다. 식당. 이게 뭐야, 이게? 고민형. 고민형이 아닌데? 이거 뭐예요? 뭐야, 이거? 부두 인형 같이 생겼어. 미쳤어? 뭐야? 우클릭. 손에서 놓을 수가 없어. 짜웃기네. 여기로 이렇게 이어져 있군요. 이건 뭐지? 핏자국이 뭐야,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안 열려 이번에... 여기. 깜짝이야 씨. 안 열려서 다행이다. 그러면은 다시 여기로 와서 다른 맵도 좀 봅시다. 슥? 이 맵이 생각보다 방이 많... 뭐야? 손바닥 자국이 막 찍혀있어. 잠깐만. 손바닥 새로 찍힌 거 같은데 아닌가? 여기가 야마 어디가 문을 왜 닫아 이씨. 세상에. 아니 내가 조작법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혼자 어떻게 그렇게 잘해요? 아니 그냥 좌클릭하니까 닫히던데요. 고아원에서도 이제 교육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되게 을씨년스럽게 잘 만들었다 진짜. 드실래요? 예? 과자도 막 뜯어먹고 그랬나 보네 여기서. 뭐 어디가? 아니 손바닥 뭐야 이거? 이런 것도 다 닦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뭐 무섭고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다 청소해야 될 것들이에요. 굉장히 잘 닦네. 이리 오십시오. 자, 그리고 이게 폐기물 상자 통입니다. 초록색이요? 네. 숫자 2번을 눌러서 손을 꺼낸 다음에 좌클릭을 네. 누르면 이렇게 폐기물 상자가 나와요. 여기에다가 각종 쓰레기를 이렇게 집어서
넣고 집어서 넣고 한번 해보세요. 와 되게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그렇지. 하나씩 하나씩 집어가지고 아 왜 이렇게 소중하게 넣지? 이게 몰아서 이렇게 우르르 잡고 넣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런 건 좀 반복 녹아다가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이거 뭐 청소는 나중에 하고 땅바닥에 있는 것들 싹 다 주워야겠다. 아! 자 이게 만약에 상자가 쓰러졌어요. 그럼 똑바로 세워야 네. 되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조용히 든 다음에 좌클릭을 한 번 더 누르면은 똑바로 세웁니다. 어 그러면 똑바로 선 상태에서 옆으로 돌리는 방법은 뭐죠? 좌클릭을 잡고 드래그 하시면 돼요. 요렇게 아~ 드래그. 자 한번 해보세요. 야마 아니 그걸 그렇게 다 쏟으면 어떡하노? 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아 참. 아 이제부터 공부하면 되지. 아 이거 너무 커서 안 들어간다. 그것도 그럼 회전시켜서 잘 넣으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회전시켜서 어, 됐다. 어 그렇지 아주 훌륭해요. 벌써부터 지금 청소 다 마스터했죠. 이제 청소 맡기고 저는 나가면 되겠습니다. 어라? 응? 예, 방이 이게 전체적으로 어, 근데 잠긴 방들은 그냥 끝까지 잠겨 있는 건가요? 그럴 거예요, 아마도. 에? 근데 이게 또 플레이를 하면서 열리는 곳도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다른 맵 기준. 왜 여기는 아... 열릴지 안 열릴지 모르겠어요. 이거 다 차면 어디다가 버리죠? 그러게요. 꽉 차면? 그러니까 원래 보통 소각로가 있는데 네. 아까 보니까 벽난로 있더만요. 벽난로? 벽난로 저기 저기 아 저거? 어,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 어 잘 타네. 여기다 아니, 놓는 거 맞는 거 같은디? 어 그 다른 분들이랑 합방하실 때는 막 엄청나게 커다란 우주 소각장 있고 막 버리기 시원시원한데 만든데 여기 왜 이렇게 이렇게 쥐뿔만한 저도 잘 모르겠슈. 왜 이렇게 아담하지? 소각로가 없네. 아니 그건 왜 태워요 이 멀쩡한 거를. 아 이것도 쓰레기 어, 아닌가요? 이건 나중에 막 당근마켓에 올려서 팔아야지 아깝게. 아 알뜰하시네. 아 이게 하나하나 담기에는 진짜 통이 무조건 필요하겠다. 그쵸 좀 많이 힘들죠 왔다갔다 해야 되니까. 아 근데 통 어디 있었죠? 여기요. 아하 여기. 아 제가 꽤 엄청난 길치여서. 야 어디갔어 또. 어 아, 여깄다. 자 지금 벌써부터 청소하려고요? 아직 우리 맵 다 안 봤어. 진정해. 아 맵 보죠. 어 여기도 열린. 어머 깜짝이야 뭐야. 어, 깜짝이야. 아니, 쓰레기 봉투네요. 쓰레기 봉투였네. 아 갖고 내려가 봅시다. 여기 지하실이 있네. 어, 왜 이렇게 어두워요? 저 하나도 안 보이는데? 그러게요 진짜 많이 어둡다. 여기에서 이리 와보세요. 이 청소 비품을 대여할 수 있거든요? 대여? 아 근데 여기는 이제 촛불을 지원해주네요. 촛불? 뭐야 이게? 네. 어 밝아 근데. 야, 촛불 무시해? 얼마나 밝아? 그 촛불을 많이 놔가지고 주변에다가 쫙 깔아놓으면 괜찮지 않을까요? 프로포즈? 고누리 씨와 저의 첫 1일? 하트 모양으로 만들어주세요. 어 뭐야? 바람 쉬는 게 많군요. 자 집어요. 어서. 어. 뭐 두고 싶은데 더 봐요. 우물이 있는데요? 에? 에? 아니 안 가진다. 빠질 수는 없네. 아. 아 여기 여기에다가 쓰레기 버리는 건가 봐. 아, 여기다 버리면 되나? 잠깐만. 소리 들려요? 어, 아 내가 여기다 곰인형 버리는데 이상한 소리 들려. 뭐야? 뭐지? 아 근데 딴 것도 버려보자. 투명한 벽으로 막혀 있어서 아무 소리 안 들리는데? 아무 소리 안 들리네. 나 뭐 버리지 말아야 할걸 잘못 아유, 버렸나? 환청을 들으신 게 아닌 그렇겠죠? 아 근데 아니 캔들 너무 하나씩 하나씩 나오는 것 같은데? 아, 어 꺼졌다. 그 촛불을 빠르게 휘두르면 꺼집니다. 와 이런 쓰잘데기 없는 디테일. 천천히 이런 거 그냥 게임 허용으로다가. 네 조심히 옮기셔야죠 촛불인데. 와... 고개를 막 그렇게 휙휙 저으셔야 되겠습니까? 여기가 세탁실이군요. 네 어디요 어디요?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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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 옷 빠는 곳.
깨끗해. 새 거가 됐어. 어, 깨끗해졌다. 좋아. 아, 잠깐만요. 저 한 가지 질문. 어, 네. 뭔, 그 뭐죠? 보통 이런 거를 닦으면 이게 더러워질 텐데. 그러면 물로 닦는 보통 이 비사라에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어? 물통? 아, 있어요. 네, 네. 대걸레가 오. 더러워지면은 안 되니까 물을 빨아야죠. 어, 영상 많이 보셨네. 아주 아, 훌륭한 학생이야. 근데 어디 있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좀 더 둘러볼까요? 이쪽 방도 열리나? 오, 와, 여기 주방? 와, 미쳤다. 와, 디테일 미쳤다, 진짜. 어, 여기 뒤에 더 있네요. 식자재 창고인가? 아! 여기 있다! 뭐요? 아, 어두워. 양동이! 와, 너무 어둡다. 그러게, 맵이 좀 어둡네. 뭐야? 에? 문 고누리 씨가 닫았어요? 아니요? 저 문 안 닫았는데. 아니, 문이 갑자기 닫혔어요? 지 혼자? 뭐야? 놀리지 마셈! 아, 진짜 임! 진짜 임! 갖고 나가자. 아이, 깜짝 놀랐네. 닦고 또 있어야겠다. 아니, 문제는 2층이 있다는 거예요. 아, 뭐야. 아, 2층 장식 아니었구나. 어, 2층이 아, 있는데. 뭐야. 와우, 쉣, 분위기. 여기 한번 볼까? 왼쪽부터. 와, 여기도 방이 놀이방. 있네. 와, 분위기. 아기방이네. 어, 아기방이네. 와, 씨. 어? 저기요? 저 원숭이 인형이 갑자기 켜졌는데요? 뭐야 뭐야? 여기 왜 켜져? 저 빨리 가서 한 대 때려봐요. 대걸레로. 저 뭐 가세요. 아니 네가 가. 아니 빨리 가. 씨. 아 쫄보. 아 나 쫄보 할게. 대걸레... 너 먼저 가 그냥. 아 빨리 진짜. 가. 어? 뭐야? 꺼졌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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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발자국 소... 저기 의자! 뭐야 저거... 뭐? 아 왜 움직여? 물러가라 귀신아! 어 사라졌다. 됐어요. 이제 이 지역은 정화됐습니다. 아 깜찍하네. 완벽해요. 어 여기 안 열리네요? 여기도 잠겨. 여기도 안 열리네. 어 여긴 열린다. 어, 열린다. 와. 어, 뭐예요 여기? 뭐 침실. 아 침실. 자는 곳인 것 같은데 와 이 침대 프레임. 공포 게임 하면 무조건 등장하는. 와. 어, 분위기 진짜 구현 잘했다. 여기 이거 진짜 작정하고 만들었는데요 맵을. 아 진짜 잘 만들었다. 진짜 잘 만들었다. 어? 저 옷장 굉장히 수상해 보이지 않아요? 열어보세요. 옷장 한번 열어보세요. 가위바위보. 여기서 가위바위보 어떻게 해? 자 가위 아, 안 되네. 바위보 가위. 아 제가 가겠습니다. 좋아. 저 열리나? 에이 근데 보통 이런 거는 이제 제가 게임을 많이 해봐서 아는데 이런 거 내부 데이터를 구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아 뭐 깨지는 아닌가. 소리 들리지 않았어요? 어, 뭐야 안 열려요? 안 열리는데요? 어. 이거 좌클릭하면 열리지 않아요? 어 맞아요. 상호작용이 원래 되는데 이거는 안 열리는 건가 봅니다. 어... 아, 열렸으면... 아니 방금 전구 터지는 소리가 들렸는데 어 뭐야 어 원래 이렇게 어두웠나 여기? 모르겠어요. 갑시다 이제. 야! 어! 어! 뭐야! 아 깜짝이야! 와 진짜 뭐야, 놀랐네. 와... 어 뭐야? 와, 아 놀래라 와, 어우 시설이 노후돼서 어 시설이 와, 노후돼서 씨. 그냥 천장이 꺼진 거예요? 아 비명 소리 깜짝 놀랐네. 와, 자 이제 걸레 꺼내서 청소를 와. 좀 해봅시다. 아 그리고 여기 중요한 점이 하나가 있는데, 네. 그 이 밑에 보이죠 이 검은 선. 네. 네, 크레이츠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에다가 상자, 나무 상자 같은 거를 버리지 마시고 여기에다가 네. 쌓아 놓으셔야 됩니다. 이런 거. 아, 이런 거. 네, 이런 거. 크레이츠가 상자예요, 상자.
이 게임 혹시 감마 조절하는 설정 있나요? 감마 조절이요? 아 많이 어두우세요? 어, 네 잠깐, 감마 네. 조절이 있네요. 감마 조절, 아 감마가 있네. 네. 뭐야? 2.0으로 하니까 그냥... 2.0으로 하면 거의 그냥 천국으로 내려오신 느낌일 텐데. 아 이거 너무 화난데? 어, 아, 이거 좀 아니다. 한 1.05 정도만 해도. 네, 어 됐다. 1.1 정도. 어, 괜찮아졌어요? 어, 많이 밝아졌다. 좋아. 어, 어쩐지 뭔가 많이 좀 어둡다 했는데. 청소합시다. 어. 너 대걸레 빠셔야지. 자, 이리 와요, 이리 와요. 자, 여기 양동이. 야, 미친 대걸레 지금 그만하고. 왜 이렇게 아 이게 다 떨어질 수 있구나. 왜 이렇게 광란의 대걸레질로 바뀌었어 얘가. 아하 진정해. 아 이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네 이거. 어 아이고 어, 야, 아이고 뭐야? 이거 무슨 어. 짓이야. 아이고 이 귀한 물동이를 아이고 씨. 자 이렇게 쏘나버린 물동이는 재활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태워주세요 이렇게. 아 양동이가 타는구나. 그렇습니다. 이게 타네. 불에다가 이렇게 하면 안 깨끗해지네? 당연하죠. 되겠어요. 자, 물통 어디서 뽑는다고? 어디였더라? 아우, 일로 와. 여기 식료품 아하. 창고. 아시겠어요? 아. 그러면 양동이를 한 10개 뽑아 가지고 옆에다가 두면 편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돼요. 그렇게 하고 싶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오, 잠깐만요. 와, 여기 타일 결에 따라서 피 묻어 있는 거 봐봐요. 와, 이건 진짜 퀄리티 대박인데요? 오, 깨끗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고아원에는 굉장히 무서운 전설이 하나 내려오는데, 새벽 2시쯤에 이 부엌에 오시면은 부엌 뒤쪽에서 양동이만 뽑는 귀신이 산대요. 나온대요. 진짜 미친 거 아님? 아! 아니 아, 무슨 짓이야? 아 이거 서로 막 아 이거 서로 겹치면 쏟아지는구나. 야 임마! 아이고! 아 근데 한 가지. 어 왜 뭐? 이거 물 쏟으면 주변에 있는 피는 물에 식혀서 깨끗해지지 않아요? 안 깨끗해져요. 대걸레로만 깨끗해져요. 어디서 편법을 쓰려고? 빨리 다 태우고 옵시다. 어떻게 꽂았어요? 그냥 각도 어? 맞춰서 잘. 난 안 꽂아지는데. 각도를 맞춰야지. 아 왜 갑자기 윈드미를 쳐 양동이가. 잘 좀 해봐 컨트롤. 어어 그렇지. 잘 맞춰서 아니 잘 맞춰서. 자 좌클릭 한번 딸까? 이런 이씨 그거 우클릭이고. 자 들어 부들부들 하지 말고. 자 할 수 있어. 어 그렇지. 자 그대로 그렇지. 안 된 것 같은데. 아주 훌륭해. 아 왜 이렇게 깔끔하게 안 되지? 된 거야. 들어봐. 아래 거 들어. 이런 개. 말. 아우씨. 다시 꽂아야 되잖아. 버리러 갑시다. 버리러 갑시다. 오케이. 아, 버리고 와. 소광로가 어디 있었지? 아 그 게임은 이래야지 얘. 오케이. 어우 좋다. 100만 유튜버라고 청소를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 편견이 와장창 깨지는 순간이에요. 이것도 버려야 되죠. 아, 네. 그것도 버려야죠. 어, 이게 탄다고? 다 탑니다. 안 타는 거 없어요. 와, 사라지네. 자, 와, 여기 물. 어, 물. 나이도. 청소하고 있어요. 네. 그것도 없지 말고. 아, 오케이. 아, 의자 너무 짜증나네. 와 이거 생소 언제 나가지? 금방해요. 와 세상에. 예상 시간은 한 시간 반? 한 시간 반? 음흠. 한 시간 반 안에 가능해요?
아, 누리시 하기 나름이겠죠? 네, 우리한테는 플레임이라는 전투 청소 기계가 있기 때문에 전 청소 안 할 건데요? 멀뚱멀뚱? 아. 원래 보통 다 게스트 시켜요. 어! 헤라 청소! 어, 이거 악덕사장 아닙니까? 이거? 와, 이거 왜 이렇게 돼있어? 야, 이거 이상하다, 이거. 에, 뭐요, 뭐요, 뭐요? 아, 의자가 어, 여기. 뭐야? 아! 실수. 왜 그래? 양동이 잘 보고 다녀야지 사람이 말이야. 아 이거 양동이가 피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양동이가 잘못했네, 그지? 아 맞죠 맞죠. 두 시간 예상합니다. 예상 시간 조금 더 늘 수도 있어요. 최선을 다해야지. 최선을 다해야지. 아 상자. 여기 상자 하나 있었으니까 요 상자들 저기다가. 어 뭐야? 오케이. 레이저 같은 것도 있나? 레이저로 이거 지져서 없애야겠다. 항상 비세라에는 그게 있던데 그거 여기엔 그게 없나 보네요. 뭐요? 폭탄. 아 폭탄. 그러게요. 이 맵에는 폭탄이 없네요. 하긴 고아원에 폭탄이 있는 게 좀 이상하지. 아우씨. 어 뭐야 이거? 왜 안 빼? 어. 이거 아 그거 꼈어요. 그냥. 네. 그거 그냥 아, 냅둬요. 거네. 어. 이게 또 좀 똥겜이다 보니까 오브젝트가 자주 껴요. 사실 의도한 게 아닐까요? 갑자기 멀쩡한 냄비는 왜 버려요? 아 이거 버리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쓰레기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 그런 그러니까 것보다 일단 합시다. 누가 봐도 쓰레기인 것들을 버리면 좋지 않을까. 네, 이게 다 상한 것 같으니까. 그치 그치 그런 것들. 네. 어 뭐야 이게 이거 보세요. 이거 뭐야? 네? 이거 이 음식. 와 맛있겠다. 아씨 어? 어딜 봐서? 어딜 봐서? 쉣. 징그러운 거 잘 못 봐요 혹시? 어 선호하진 않죠. 아주 순수한 청년이구만. 그쵸. 야 그거 아직 다 차지도 않았는데 그거 벗어버리면 어떡하노. 아깝게 쓰리. 내가 상자를 또 하나 갖고 올게. 아! 어 뭐야 그릇 깨지네? 와 어렵다. 보통은 청소하면서 여러가지 질문을 하거든요? 네. 어... 제가 궁금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네. 누리씨는 닉네임이 어떻게 정해진 거예요? 내가 현실 이름이 성이 고거든요? 어... 고씨. 근데, 네 근데 이제 누리가 제가 강아지 키우는 강아지 이름. 오 강아지 지금도 키우시는 거예요? 네 지금도 잘 지내요. 종이 뭐예요? 15살? 15살. 와 아유 엄청 장수한 거 아니에요 15살이면? 그쵸. 아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잘 건강만 잘 챙겨주면 어어. 다들 그만큼 사니까. 오 아 그럼 지금도 건강히 잘 지내요? 그렇죠. 와 대박 대단하다. 진짜 큰 병 없이 계속 잘 지내면 좋겠네요. 아 그렇죠. 강아지 이름이 누리예요? 네 누리. 오 그렇구나. 누리를 굉장히 사랑하시나봐요. 닉네임도 그렇게 지으시고. 네. 약간 좀 뭐 그 결벽증 있어요? 네. 아 그래요? 청소 자주 불러야겠다 야. 아니 너무 뭔가 그냥 청소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 막 꽂는 게스트 나 처음 봤어. 아 그래요? 응. 아 이런 거 정리하는 사람 처음 봐. 아 나 제대로 안 꽂아지네. 아 뭐야. 꽂을 수 있어. 야 넘어졌다. 꽂을 수 있어 이렇게. 다시 세우고. 이제 이 방 벌써 거의 다 된 것 같기도 하고. 내 후계자를 찾은 것 같아요 여러분. 후계자. 청소 후계자. 이런 것도 다 버려야 되나? 눈에 보이는 건 다 버리자. 슉. 어? 아니 쟤 무슨 소리가 자꾸 들리는데 이게 뭐지? 어, 뭔 소리야? 어, 어, 어.
어 플레임님 들어오니까 바다 이거 엎질러지면 어떡합니까 이거. 어허 이 비싼 포트메리온 접시를 말이야. 어? 아 이 특정 브랜드 말하면 안 되지. 저런 거 다 당근 마켓에 팔아야 되는 것을. 이것도 다 피인가요? 어, 닦이네. 그 고기 덩어리가 바닥에 굴러다니면 아니. 피가 생성이 돼요. 어 맞아요. 원래는 네. 일반적으로는 저희도 피 같은 걸 밟으면 신발에 피가 묻어서 뭐 하세요? 아 됐다. 나이도. 아 분리수거 아주 훌륭해. 어렵네 게임이. 원래는 신발 자국도 남는데 그걸로 아~ 하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신발 자국 예받아. 네. 오. 아! 제발. 심지어 세 거였어.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그럴 다시 꺼내겠습니다. 이 자식아. 오케이. 아, 이거 어. 누리 씨는 여자친구 있어요? 저는 그런 거 안 키웁니다. 혹시 직원을 몇 명 쓰세요? 유튜브 채널 운영할 때? 편집자 친구 한 명 있어요. 그렇게 둘이서만 하시는 거예요? 네. 와. 네, 손 안 모자라요? 그게 좀 그 두 명이니까 확실히 좀 속도가 좀 많이 느리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많이 느리죠? 그러면 업로드 주기가 며칠에 한 번씩이에요? 아 현재는 저희끼리 일단 정해놓은 게 3일에 한 번 꾸준히 어... 하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쵸 지금 잘 지켜지고 있어요 지금 3일에 한 번. 그렇군요. 뭐지 왜 안 지워지냐? 저는 되게 자 일단 플레임님을 봤을 때 10명 혹시 10명 더 있나요? 10명보다? 지금 편집자 4명, 썸네일러 네. 4명, 거기에 신입 편집자 2분 이번에 새로 들어오셨거든요. 그래서 총 딱 10명이 맞아요. 10명. 저 그런 거 보면 진짜 뭔가 리스펙하게 되던데. 그냥 뭐 어떻게 다 하다 관리하지, 보니까 그걸? 어, 네? 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좀 못 들었어요. 어떻게 다 그거를 다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나. 아, 그냥 니들이 알아서 해라 하고 이렇게 던져놓으면 알아서들 잘 하던데요? 사람을 잘 뒀네. 어, 그치. 어, 내가 좀 사람 운이 있어, 보면. 맞아요, 그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플레임님 보고 되게 느낀 게 맞았단 말이에요. 야 무슨 자 작은 회사다. 그래서 제가 막 다른 스트리머들한테 막 이렇게 물어보고 다녔거든요. 뭐라고요? 혹시 동부 이렇게 동부라고 하죠 동부. 어 노동부. 네 땡동부 해가지고 그래서 어 그러면 땡땡님은 다른 분들은 아이 아 진짜. 아 분명히 우리 대화하는 거 보이지 않았어요? 아니 물리 엔진이 진짜 이씨 아이 개웃기네. 아니 뭔 얘기 중이었더라? 어 노동부 어 다른 사람들한테 네, 맞아요. 질문 네. 해서 막 다른 분들한테도 혹시 이렇게 어느 규모로 하고 있냐 그런 걸 물어봤었는데 막 20명인 사람도 있고 우와 그래요? 15명인 사람도 있고 와 진짜 그냥 아예 플레임님 포함해서 와 이게 스트리머들 유튜버 유튜브 운영하는 사람들의 세계는 내가 알고 있는 거랑 그냥 아예 다르구나. 두 명 정도면 진짜 겁나 귀여운 거죠. 와 근데 저보다 많이 쓰시는 분들도 있군요. 그분들은 진짜 어떻게 보면 그냥 완전 스튜디오네. 그냥 완전 컴퍼니 그 자체네. 와, 이게 굴러가는구나 그게. 나도 그렇게 대형 컴퍼니가 됐으면 좋겠다. 좀. 어? 침착해.
아 이게 좀 그 디폴트가 달리는 네. 거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아 디폴트가 달리는 거. 네 이렇게 좀 물건을 잡고 움직이면 얘들이 막 날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 침착하게 움직이려면 쉬프트 누르고 움직이시면 됩니다. 아 쉬프트를 누르니까 천천히 뛰네. 물건을 천천히 조금 천천히 안정적으로 걷네. 가지고 다닐 수 있죠. 어 이걸 이제 알려주시다니. 죄송. 이렇게 열성적으로 청소를 할 줄은 몰랐지. 아 그럼 더 천? 뭔 소리야. 아유 제발 시프트 누르고 시프트 누르고 어 됐다. 좋아요. 아주 훌륭해요. 나이도 좋아 좋아. 어 아우 야 온 세상을 까맣게 칠하시려고요? 아, 야, 잠깐만, 기다려봐. 아니, 아, 왜 그래, 왜 그래! 야, 이게 안 발린다고 그렇게 쌩을 내면 되겠어! 이게 이제 너무 많이 빨면 물도 더러워져서 빨아도 안 빨려요. 아, 새로 뽑아오셔야 돼요. 아, 완벽하게 이해했어! 나이스. 이제부터 본인이 이런 실수는... 좀 다혈질이라고 하셨는데, 어, 네. 방금 그대로 봤습니다, 네. 아주 아 왜 안 닦이지 하고 그냥 한 우클릭을 했는데 우클릭이 던지 던지기였네. 내가 봤을 때 아... 알고 있었어 저 사람. 아 아닙니다. 아 와... 이거 촛불인데. 어 그거 더러워. 그거 어디서 뽑았었죠? 그 상자? 아 잠깐 저 어디 갔어? 아 여기요 여기. 어? 아 왜 거기로 갔어요? 물통 뽑으러. 어, 어디로 가야 돼요? 상자. 아니 아까 알려 방금 전에 알려줬잖아. 에? 여기. 아, 이거는 그 물이잖아요, 물. 아, 상자. 에. 아, 내가 또 물통 뽑으러 가는 줄 알았지. 아니, 물통을 쏟아 놓고 상자를 뽑으러 가요. 물통을 본인이 쏟아 놓고. 아, 멀티태스킹. 아, 오케이. 자, 상자 여기. 아, 이거구나. 아, 깜빡했다. 본인이 싼 똥은 자기가 치워야지. 어? 아, 갑니다. 야 여기 거의 다 했다. 거의 다 했구만은. 어 약간 하나하나 이렇게 모으는 재미? 이걸 재미라고 불러야 되나? 조금씩 정리되는 좀... 그 쾌감. 예. 네. 절대 무시 못하지. 혹시 방은 깨끗하십니까? 제가 청소 하나 때문에 결혼했습니다. 와우. 그럼 말 끝났네. 오. 평소에는 그래도 히쁨이가 제가 방송을 하다 보니까 좀 청소를 많이 도와주. 왜 그래요? 아 이게 안 들어가길래. 아니,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고 막 화가 막 치밀어 올라요? 아 한번 흔들었는데 아 이게 왜 이러지? 이 좀 안 들어가면 막 이제 막 그 컨트롤이 안 돼. 손이 막 주체가 안 돼. 뭐든지 다 집어 던져야 되겠어? 아닙니다. 오케이 이렇게 넣고 그릇도 좋아요. 넣어주고 아주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어 이 그릇들도 다 넣어야 되나요 이거? 그릇도 그냥 저기 다 버리죠. 전시된 그릇들. 어 버려요. 아 깨끗하게 다 치워 버립시다. 그러니까 이게 버려야 하는 게 있고 안 버려도 되는 것들이 있는데 잘 모르겠으면 그냥 버리면 됩니다. 아 뭔지 모르겠으면 상자 같은 거 빼고. 어 이거 영상으로만 보다가 직접 해보니까 벌써 힘드네. 어 꽤 복잡하죠. 누리 씨는 청소 좋아해요? 저는 좋아하진 않는데 저도 제 방 굉장히 깨끗해요. 오 청소 며칠에 한 번씩 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식으로 질문하니까 청소를 최근에 언제 했더라? 뭐? 해? 청소를 언제 했는지 아, 기억이 안 나? 이제 방에 뭔가를 건드리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깨끗한 거다. 가만히 두면 깨끗하다. 더러워질 일이 없다. 네, 그렇죠. 약간 그 먼지 쌓이는 거 그냥 닦아주는 정도?
자취예요? 유린 씨는? 아니요, 부모님이랑 같이 살아요. 어. 그럼 지금도 부모님이 네, 계시고. 그쵸. 오. 소박하게. 자취하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죠. 솔직히 방송을 하는데 옆에 이제 누가 있으면 좀 민망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아, 안 그러셨어요? 유린 씨는? 저도 문 닫고 하거든요. 어. 그렇지 좀. 어, 이 냄비도 버려야 되는 건가? 와, 우리 주방 벌써 깨끗하게 다 청소했어요. 어, 다 했어요? 벌써? 아니, 이거 너무 빨리 끝난 거 아니냐고. 아, 했네. 나쁘지 않은데? 어, 진짜로. 어, 기가 막히네. 어, 왜? 어, 깜짝이야. 혹시 그럼 가족 구성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희는 아버지랑 저랑 이렇게 둘이 삽니다. 독자? 에? 독자세요? 외아들? 에, 에 맞아요 맞아요. 오 그렇군요. 어 뭐야 이 파란색 상자 뭐예요? 아 이거는 저희 회사 비품인데 이제 뭐 이런 곳에 출장을 왔잖아요 청소를. 네. 근데 가져가고 싶은 게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이런 거. 아. 이런 걸 가져가고 싶다. 그럼 여기다 넣어 놓고 이대로 아... 퇴근하시면은 저희 사무실로 이거 아이템 들고 갈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일단 여기다 둬야겠다. 네, 그렇소요. 이거 그렇죠. 이것도 상자여서 재활용해야 되는 줄 알고 저기다가 넣었는데. 아. 말 잘 들어. 이것도 닦이나? 다음은 어디 청소하죠? 어, 이런 거 안 닦이냐? 잠깐만. 혹시 염산을 뽑아와야 되나? 아, 애플을... 맞네. 아이고, 아이고, 잘못 애... 눌렀다. 애플을 누르면 라이트가 켜진다고 누가 그러는데 안 켜지죠? 애플이 뭐예요? 에프. 아, 알파벳 에프. 라이트 켜지는데요? 켜진다고요? 저도 몰랐어요, 이 기능. 나 안 켜지는데? 난 켜지는데? 야 이거 플래시가 있었냐? 야 나 지 방송 비세라 역사상 처음 한 거 같은데? 왜 나 안 켜지지? 어디 있어? 아저씨 어디 있어요? 빛? 어 2층이요. 아 대걸레 소리가 들리는데 봐봐요 켜봐요. 어? 이게 뭐예요? 아, 이건 일단 잠깐만 내려놓고 켜봐요. 벽 보고 켜봐요. 안 돼요. 안 돼요? 난 되는데? 제 불빛 보여요? 안 보여요. 제 불빛이 안 보인다고요? 그럼 네. 본인 눈에만 안 보이는 거 아니야? 불빛이? 에? 뭐, 눈 정상인데 근데 이거 왜 켜지냐? 나 진짜 이거 처음 본다. 원래 또 없는 셈 치고 합시다. 자, 그래요. 이거 염산이거든요? 아저씨? 네. 그 잡지 마시고 잠깐 내려놔봐. 어 일로 와봐요. 자, 이런 오염물질, 이런 네. 유성 매직으로 그려놓은 낙서들 대걸레로 네네네. 아무리 닦아도 안 닦입니다. 닦아보세요. 안 닦이죠? 안 돼요. 자, 그럴 때 이 염산을 가지고 이렇게 중화를 시켜. 아이 닦지! 닦으면 안 돼! 얼라? 다시 갖고 올게요. 얼라? 이러면 안 되는 건가? 방금 굉장히 너무 당황해 보이셨는데? 열정적이야, 누리 씨가. 아주 마음에 들어. 자, 다시 올라가요. 아 반응 너무 재밌어. 자 이거를 자, 다시 네. 뿌릴 테니까 가만히 지켜봐요. 알았죠? 네네네. 네. 자 이렇게 뿌리면은 이게 스며드는 시간이 있어요. 아 근데 지금 빨리 다 스며들었네요. 이제 닦으시면 닦입니다. 아 이래서 닦으면 대걸레 좀 빨고 와. 좀 뭔가 좀 아, 더러운 거 같다 싶으면 좀 빨아. 죄송. 오 깨끗해졌다. 아, 이럴 큰일 수가. 났다. 근데 오우. 염산이 지금 아까
좀 잔재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늘러붙었어요 이게. 네. 아 늘러붙어야 되는데. 헐. 레이저가 있나요? 여기 맵에? 분위기상 없을 것 같은데? 그쵸. 레이저가 없을 것 같은데 큰일 났... 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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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레이저가 있다고요? 있다. 있네.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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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꿀 수 있습니다. 제가 해볼래요. 제가 해볼래요. 제가 해볼래요. 제가 해볼래요. 자, 짚고 조금만, 조금만 오래 하면 안 돼요.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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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탑. 아! 자, 와우. 이게 메꿔졌었는데 다시 너무 오래 지져서 다시 녹았으니까 이걸 다시 메꾸시면 돼요. 자, 다시 침착하게 찔끔. 그렇게 하지 말고 좀 한 번에 진드거니 한 3초만 지져봐요. 약간만 더. 약간만 더. 아, 조금만 더 오래. 3초. 니 됐어. 예, 다시 너무 오래 했어. 이게 왜 이렇게 어렵지? 엄마, 나 퇴근하고 싶어요. 다시 갑니다. 다시 갑니다. 자, 네, 다시. 싹! 아오, 약간 짧았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불꽃이 약간 보라색으로 튀는 알록달록한 색이면은 지져지고 있는 거고, 붉은색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면은 떼야 돼요. 그쵸, 타고 있다는 표시예요. 아, 그러면 이번엔 다르다. 좋아요. 불꽃색을 보면서 지금! 아, 너무 오래 지졌어요. 유감이에요. 됐어! 그렇지! 완벽! 바로 그겁니다. 이제 좀 아시겠어요? 불꽃? 불꽃색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아니요, 하나도 모르겠어요. 와우, 정말 대단해요. 자, 닦아주고. 자, 이리 와서 보세요, 누리씨. 와, 아무것도 없어, 벽에. 완전 대박. 깨끗하죠? 네, 좋습니다. 갑시다, 청소하러. 벌써부터 힘드신 것 같은데?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쵸? 살려줘. 이거 뭐예요, 이거? 이거 그 파란색 걸레 같은 걸 주셨거든요? 아, 그거 원래 이제 유리 조각 같은 거 모으는 용도인데. 아, 여기서는 딱히 필요가 없는 듯? 왜 그래요? 저한테 약간 좀 악감 좀 있어요? 아,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 상자 뽑아야지. 상자가 이런 거 좀 버려야겠다. 상자가, 아, 여기 있다. 나이도 여기도 좀. 자, 제가 갑니다. 저 지하실 청소 좀 하고 있을게요. 같이 해요. 그래요. 서 온나. 와, 지하실 어딨지? 진짜 길치구나. 아저씨? 네. 네, 이리 와요. 아, 여기구나. 오케이, 오케이. 이 게임 미니맵이 없네. 미니맵이 필요할 정도로 여기가 어렵나, 맵이? 아, 이거 게임의 기본 소양이 아닌가. 여기 이 정체불명의 우물에다가 쓰레기 네. 버려도 될 것 같거든요? 아, 여기다 버립시다. 아, 그거 상자잖아, 그거 상자잖아!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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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깜짝 놀랐네. 굉장히 다급하신. 참, 플레임님 성격에 정말 어울리는 게임인 것 같네요. 아주 완벽해요. 조회수도 잘 뽑고. 좋아하는 게임이 있어요? 누리 씨는? 저는 좋아하는 게임이라기보다는 싫어하는 게임을 말하고 그거를 거르는 게 훨씬 더 빠를 겁니다. 뭐 특정 굉장히 싫어하는 게임이 있나 봐요? 일단은 두 가지. 응. 두 가지 제외하고는 다 괜찮아요. 일단 첫 번째가 그 챔피언 조종해서 하는 게임. 롤. 예. 네. AOS. 예, 네, 자, 그런 거를 진짜 싫어해서. 이유가 있어요? 그런 게임들이
모두가 그렇다고는 할 수 없는데 보통 대부분 일단은 롤을 가장 많이 하니까 롤을 예시로 들면 그런 것들은 5분만 뭔가 삐뚤어져도 이제 스노우볼 굴러간다고 하죠. 아 자기가 자기 플레이가 0.1초라도 뭐 이렇게 뭐 이득을 보든지 손해를 보든지 그거 막 해가지고 사람들이 항상 날이 서 있고 그쵸 그런 분위기 핵공감. 자체도 싫고 어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여서 그치 남탓 쩔고 예 그치, 게다가 그치. 이제 못한다면 그래가지고 자 챔피언 조종하나 AOS 게임 그런 건 진짜 싫어요. 그렇군요. 그럼 나머지 하나는요? 총 게임. 총 게임? 네, FPS. 그럼 요즘 대세 게임은 그냥 다 나는 거네? 오버워치라던가. 네, 시대를 역행하는 거죠 거의. 오버워치 2 안 하냐는 질문을 꽤 많이 들었는데, 그때마다 총 게임에 알레르기가 있다. 뭐. 에펙스 레전드라거나 아니면 발로란트 이런 것들도 은근히 국민 게임인데 예 네. 그런 거에 재미를 느끼지 못하는 뭐야 어 뭐야 자 침착하게 아 이게 돌리면서 지금 본인이 맞아서 그래요 어, 그렇게 아. 세로로 들고 가시면은 잘 아니, 세상에 봅니다. 이런 물리 엔진이 아주 훌륭해요 그래서 고노래씨 채널에 약간 그런 고전 게임 같은 것들이 많구나 플래시 막 벽돌 부개기 벽돌 부개기가 맞나? 그 지붕 부개기인가? 건물 위에서 부수기? 막 이렇게 내려오면은 아 그 건물 네. 부수기군요 네 그런 거를 좋아한다기보다는 진짜 뭐랄까 들어가서 플레이하기 결과 보기 그런 엄청나게 간단한 것들 있잖아요 직관적이고 보는 사람도 이렇게 뭐랄까 머리를 쓰지 않아도 이해를 할 수 있고 플레이하는 사람은 더더욱이 그렇고 그렇구나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게임을 많이 네? 뭐야? 뭐야? 아 방금 왜요, 귀신 왜요, 봤어 왜요? 네? 어디 어디? 여러분들도 네? 봤죠? 지금 나만 잘못 본 거 아니지? 여기 뭐 있었죠? 그림자가... 그림자 아닌가? 아니 어? 어? 뭐 봤어요? 아니 이게 다리에 걸려가지고 아나 진짜 누가 여기다 이런 걸 봐 와 근데 이거 완전 피첼갑 돼 있는데요? 이걸로 아, 뭘 간 거지? 안 닦여 어 안 닦이네 우와 버려 오씨 홀리 진짜 이상하네 내가 진짜 눈이 잘못된 건가? 아니야 이거 영상이 녹화됐을 거야 다음에 영상 판독 가자 편집자님 영상 판독해주세요 뭐야 여기 어 이거 엄청 더럽네 거기에다가도 촛불 하나 놉시다 저 좀 오싹하네요 촛불 어떻게 하지? 아 어 저 이게 재고 랜턴은 뭐죠? 아 재고 랜턴은 호박 랜턴입니다. 아 그게, 말 그대로 그게 아니라 전방밖에 밝힐 수가 없어요. 아 그렇지 구리네. 그렇지 개별로죠? 갖다 버려. 아 너무 별로다. 바로 갖다 버리고. 촛불이 짱이야. 촛불. 오케이 그러고 보니까 또 얼마 안 있으면 할로윈이네요 와 할로윈 때 뭐 하시나요? 뭐 계획 있으세요? 저는 없죠 크리스마스 때도 작업하는데 어... 누리씨 아니... 여자친구 없어요? 그런 거 안 키웁니다 왜 안 키워요? 아 일단은 자신의 어. 삶에 더 충실해야 되지 않을까 아 연애에 느낌? 대해서 그런 관심이 없어요 아예? 물론 하면 좋겠죠 아 이제 연이 닿으면은 연애할 그 의사는 있다 그쵸 그럼 이상형이 있어요? 이상형?
저번에도 그 질문을 받았었는데 누구한테? 그때 아 저번에 막 그 막 럭키님이랑 양아지님이랑 합방할 때 그때 이제 고누리의 이상형이 있는가 했는데 그때 없다고 했었거든요. 지금 만들어야 될 듯? 그냥 뭐 생각나는 거 아무거나 얘기해봐요. 나이는 몇 살쯤이었으면 좋겠고 키가 자신보다 커야 될지 작아야 될지 그런 거를 따지진 않고 제가 지금 딱 생각하는 거는 제가 좀 멍청하거든요. 좀 상식도 별로 없고 단순해가지고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 그걸 커버해줄 수 있는 사람보다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 아, 커버하면 더 좋죠. 커버도 해주고 약간 현모양처. 아 내가 왜 들고 나왔지 근데? 여기 아 거기 다 했나요? 지하? 대충 한 거 같아요. 그러면 여기 하자. 여기 좋아 좋아. 여기 엄청 더럽다. 아이고 애들이 장난을 많이 쳐놨네 여기에다가. 미술 시간이었나? 이거 랜턴이 안에 있는데 작동을 해요. 오 괜찮은데? 멀렸다 씨. 아 물통 쏟은 건 not good. 그럴 수 있지. 물통 갖고 올게요. 냉. 아니 랜턴이 작동을 하네. 슝. 오. 여러분 자면 안 돼요. 뭐 어차피 이상형이니까 실제로 진짜 이 사람 아니면 안 돼 이런 거는 아니니까 그냥 편하게 얘기해봐요. 가상의 여인을 내가 만들어서 만날 수 있다 한다면 뭐야 그게. 저보다 어렸으면 좋겠죠 아무래도. 오. 아 근데 약간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좋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 그러네. 그럼 존재할 수가 없네. 그 둘이 맞질 않네 그 조건 두 개가. 아니 근데 뭐 어린데 똑똑할 수도 있으니까 빠릿빠릿하고. 좋아요. 일단 나이가 어렸으면 좋겠다. 네. 키는? 혹시 키가 어떻게 되세요? 180 됩니다. 와 졸라 커! 네? 와 승리자가 여기 있었네. 와 180이에요? 키가? 플레임님은 어떻게 되시는지. 얼굴 대. 지자! 아! 아! 아 깜짝이야. 저 170이요. 아. 참고로 마누라가 저보다 큽니다. 와우. 아니 뭐 170이면 부들부들. 170이면 작지. 작은 아, 거야. 평균이죠. 평균. 요즘은 애들이 발육이 다 좋아가지고 평균도 안 들더라고요. 대한민국 남성 평균 키가 뭐 한 174 정도 된다던데. 와, 요즘 180. 애들은 크죠? 와, 그럼 실제로 보면은 진짜 엄청 올려다 보겠네. 와, 되게 멋있겠다. 근데 키라는 거 자체가 그렇게 숫자로 보면 되게 차이가 많이 나 보이는데 막상 현실에서 만나면 진짜 그냥 살짝 뭐 주먹 하나 차이? 주먹 두 개 차이? 그 정도밖에. 그건 네가 180이기 때문이야. 170이 되면은 180 봤을 때 진짜 고개가 꺾입니다 이렇게. 제가 190인 친구랑 딱 봤을 만나 봤을 때 확실히 좀 크긴 했는데 그러네 좀 목이 꺾이네. 맞네. 와 190인 친구가 있어요? 농구 하세요 혹시? 그 친구? 아니요, 아예 그 유튜브 하는 친구 중에 이름 말해도 되나요? 상관없어요. 달러왕이라고 있거든요. 아, 달러왕 씨. 친구랑 언제나 밥을 먹었는데 그 친구가 190이 넘더라고요. 와, 그래요? 달러왕 씨가? 완전 거인. 대박. 그렇구나. 이거 뭐냐? 네? 여기 안에 지금 네. 종이 조각이가 꼈는데 안 나와요. 나왔어요. 아, 잘 나오네. 알아서 해결하는.
쓰레기 엄청 그렇구나. 많네. 아니 근데 뭐 다른 사람 만나는 거 원래 별 생각 없었다면서 그래도 좀 인맥이 있으시네요?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거의 약간 발톱되죠? 에이 뭐 그래도 진짜 별로 아는 사람 없거든요? 근데 제가 저번에 놀랐던 게 이제 막 또 어떤 분이랑 만나가지고 밥 한 끼를 했는데 이제 뭐 물어볼 게 있어가지고 제가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질문을 해서 근데 그게 이제 막 채널에 관련된 거 그래서 아 이거 진짜 겁나 궁금한데 이거 누구 알 사람 없나 했는데 그 만난 분이 갑자기 휴대폰을 켜가지고 막 그 전화 리스트를 쭉 보는데 거기에 막 내가 여태까지 봤던 막 구독해놓은 유튜버 스트리머들 이름이 거기 다 적혀 있는 거예요. 여기. 와, 쩐다. 보니까 와 뭐야 이 사람 뭐지? 내가 그런 느낌? 진정한 인싸네. 저는 연락처에 그런 거 하나도 없거든요. 저도 근데 솔직히 합방 하기 위해서 이제 디스코드 친추 정도는 하는데 뭐 연락처를 주고받는다거나 막 진짜 얼굴을 맞대고. 식사를 한다거나 그런 적은 많지 않아가지고. 이번에 지스타 오세요? 지스타 열리는지도 몰랐는데 지금 알았어요. 와 지스타 열리는데 오실 생각 있으세요 그러면? 딱히 거기 가면 뭘 하나요? 게임에 대한 정보를 얻기도 하고 스트리머들이랑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팬분들도 만나고. 아! 아 이거 물이 없는 거구나. 네, 다행이야. 아 깜짝 놀랐네. 아 제가 한 10분 전에 흘려버린 건데. 사람들은 그런 걸 가는구나. 저도 이번에 신작 게임 하나 나오는데 그거 시연하러 가요. 뭐야? 이거 오브젝트 껴서 그래요. 진정해. 괜찮아. 다 허상이야. 내가 갖다 버리고 올게. 아 이게 오브젝트가 미쳐 날뛰어요 원래. 신경 쓰지 마. 윈드밀 춘다. 어이, 이거 호러맵 기믹인 줄. 아니야. 됐다. 이 지금 고누리 씨한테 만져져가지고 신나서 그래. 이 녀석? 여기 다 한 거 같은데요? 아 천장에 남아 있네. 어이 천장도 찍어놨어 애들이. 아유 활기찬 친구들이네. 어이 뻔했다. 키가 크네. 딸러왕씨 자손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했나? 딸러왕씨 요즘 잘 지내고 계실라나? 연락 안 한지 좀 됐는데. 저도 연락 안 한지 1년이 넘었던 것 같네요. 와우. 근데 저도 최근에 그쯤 연락이 된 듯? 왔어요. 아 최근에 연락 왔어요? 네 그래서 다음 주에 밥 한 끼 먹자고. 뭐라고 지냈던 건지. 됐다, 어디 어디 사시는지 지역 밝히셨어요? 안 물어봤었던 것 같은데 아마 안 밝히지 않았을까요? 겉으로도? 아 그럼 물어보면은 밝힐 의사가 있어요? 그래서 물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물어볼게요. 나중에 한번 그러니까 다음에 만났을 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아, 그 친구 어디 사는지. 아 어느 지역 사는지 정확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뭐 대전 산다 서울 산다 이 정도도 좀 조심스럽습니까? 지금 저한테 질문하신 거예요? 네. 에? 아 뭐야? 아 지금 제 사는데 물어본 거예요? 네. 아니 뭐 무슨 아니,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친구 얘기하는 줄 알았죠. 아니 너요 너 지금 너 얘기하고 있는데. 아 어쩐지 뭔가 이상하느라 말하는 게. 그래서 아, 어디 저도, 살아요? 아 저 인천이요. 아 인천.
전 대전 살아요. 아 대전이요? 근데 거리가 와우. 좀 있네. 그렇구나. 거리가 꽤 되네. 아니 누가 고아원에 이딴 그림을 걸어놔? 정신이 나갔어. 아 이게 뭐야? 아 이거 닦으면 해골 없어지는 거 아닌가? 아니네. 모든 걸 청소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 그런 게임 아닌가? 그렇군요. 오, 아 청소 근데 은근히 빨리 된다. 지금 한 시간 은근히 좀 빠른 것 같기도 하고 거의 다 했네. 일단 이런 거, 네. 아 이런 이거. 것들 좀 안 지워지니까 이제 염산을 좀 뽑읍시다. 뭔 소리야 이거? 아 이게 아니구나. 아니 아니 염산. 아 염산 염산. 자. 이 아저씨 어디 갔지? 여기 가만히 있었어요. 아, 빨리 오지 있었어요? 않으면 빨리 오지 않으면 레이저로 지져버릴 겁니다. 왜 그러시는 거죠? 제가 뭘 잘못했다고? 죄송해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잉차 됐다. 은근히 지금 염산으로 지워야 되는 곳이 많단 말이지. 꽤 되네. 갖고 와슈. 아 잠깐만요. 더러운 거 버리고. 오케이. 자 한번 해보세요. 오, 세 개나 가져왔어요? 아 다른 것도 뿌려야 돼서. 자 그 던지는 거 2키예요. 그렇지. 오. 자 흡수되는 거 보이죠? 지금 쭉 기다렸다가. 쭉, 네 중화되고 있는데 오. 이게 전부 다 빨아들여지면 지금이에요. 좋아요. 안 된 것 같은데 여기? 어 좀 더 닦으면 닦입니다. 계속 닦아봐요. 그렇지. 아 됐다. 아주 훌륭해요. 어허. 자 이제 다른 곳도 안 닦이는 곳 찾아서 한번 해보실래요? 염산 잡아가지고. 어디에 있을까? 아까 보니까 부엌에도 하나 있더만 여기 이거. 아 이거? 뭐라고 써있는 거야? 읽기 전에 지워버리자. 기다려 됐어. 좋아요. 깔끔. 아주 깨끗해요. 또 더러운 곳이 없나? 위층 여기도 닦아야 되네. 아유 물 와, 갖고 뭐야. 와야겠다. 와 천장에 천장에 이것들도. 아 2층이 물통이랑 상자 같은 거 수급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좀 걸리겠다. 슈 누리 씨 좀 조심스러운 질문 하나 해도 됩니까? 어떤 거죠? 여자친구가 없잖아요 지금은. 네. 혹시 연애 하신 적 있나요? 없죠. 모쏠이에요? 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아 미안해요 진짜로. 아니야 예민한 질문이라고 했잖아. 미안해. 아 되게 예민한 질문은 아니고. 아 세상 사는 게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연애를 먼저 안 하면 뭐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연애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뭘 네. 가장 하고 싶어요? 생각해본 적 없는데. 아 지금이라도 생각을 해봐. 보통 뭘 하죠? 뭘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뭘 할까? 진짜 아무 생각이 없구나.
아, 뭐 보통 연애를 할 때는 젊을 때는 막 영화를 보러 간다거나 맛있는 거 먹으러 간다거나 여가생활 놀이동산 가고 뭐 공원에서 같이 거닐면서 서로에 대한 얘기 나누고 아 그러면 또 놀면 또 채널 관리 누가 합니까? 아니 근데 그 정도도 시간이 없어요? 아 이게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약간 뭐랄까 제가 그거지 않습니까? 제가 맨 처음에 플레이님이 질문한 거 저의 학력에 관해서 네? 그 해서 저는 제 밑바닥이 어딘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하지 않으면 이제 어디까지 추락할지 안다는 말이죠 대충 에이 그 무슨 말이 아 그 진짜 요즘에는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어 일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진짜 많아요 대학교를 갔어도 거기에서 이제 그냥 중퇴하고 자신의 꿈을 위해서 나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난 진짜 고노에 씨가 대단하다고 생각해 아니 그게 계속 이제 대학교도 졸업하고 나서 자신이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계속 방황하시는 분들도 진짜 많다니까요? 근데 그 길을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하고 거길 향해서 나아가고 계시잖아요 누구보다 지금 몇 년은 훨씬 앞서 있는 건데 응? 좀 받았다 아니 그런 아, 것 때문에 막 자신의 밑바닥이 결정되고 그런 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야 고등학교 졸업했다고 자신의 밑바닥이 어느 정도인지 안다니 그게 아 그게 아니라 제가 이걸 제가 말씀을 안 드렸었네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어디 이렇게 지방은 아니다 저기 이제 우리나라 위쪽에 올라가가지고 어디에 유리공장이었나? 그런 데를 한번 간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예, 제 영상에도 한번 담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몸쓰고 힘쓰고 약간 그런 거를 제가 한 번도 안 해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약간 비전이 없는 상태에서 거기를 한 일주일 정도 다녀보니까 뭔가 그 약간 뭐야? 아 이거 열심히 하지 않으면 이거 내 인생이 큰일 나겠구나 약간 그런 생각이 조금 살짝 든 거죠 근데 그거를 타파할 수 있는 게 이제 유일하게 유튜브 그치 본인의 길을 찾은 거지 잘할 수 있는 거 좋아하는 거 그런 거를 하면서 이제 사는 게 가장 큰 성공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돈도 벌.. 너 뭐 하세요? 안 들어가네요 이거? 아.. 아까 저희 깜짝 놀래켜가지고 지금 화가 많이 나셨구나 어 왜 안 들어가지? 개별로 버려야겠다 아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제 손을 놓으면 좀 불안해요? 채널 관리 같은 거를? 그쵸 그리고 실제로도 유튜브 같은 게 굉장히 좀 냉혹하잖아요 숫자로 그래프가 보이니까 맞아 그 그래프 보이는 게 참 네. 사람을 미치게 만들어 그쵸 근데 그 그래프만 봐도 이제 약간 불안해지는데 제가 과거에 이제 힘들었던 기억까지 이제 그래프가 다시 낮아지면 다시 거기로 회귀를 할 수 있다 그렇구나 뭐 그런 거는 누구나 갖고 있는 생각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게 심한 거죠 그럼 지금은 뭐 연애를 할 수 있어도 막 바로 선뜻 연애를 시작한다 이러지는 못하겠네요? 그쵸 기존에 제가 이렇게 하던 이렇게 스케줄 같은 것도 있으니까 생체 리듬이 있으니까 그럼 어느 정도 상태가 되면은 그때부터 살짝 일을 좀 내려놓고 연애도 그쵸, 하고 그 그럴... 자체가 살짝 막연한? 약간 그런 멘트 깜짝이야 뭐 약간 기준이 뭐예요? 재산을 어느 정도 저축을 해놓는다 이런 건가? 어 맞아요 살짝 그러면 좀 안심될 듯 목표 금액이 얼마예요? 통장에 한 20억 정도 있으면 좀 야이 미친놈아! 그러면 이제 마음 놓고 연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도면은 그냥 평생을 놀고 먹어도 되잖아 20억이면 아 열심히 살아야겠다 아이씨 아니 이게 기준치가 너무 높아! 아 요즘 세상 살기가 팍팍해가지고 요즘 잠깐만 보면 그냥 가슴이 아픕니다 아
역시 먹이업 유튜버는 생각하는 액수부터가 다르구만. 내가 망상에 가깝죠 금액이. 다들 갑자기 진지하게 그렇구나 이러고 듣고 있다가 20억 얘기 나오니까 전부 다 물음표 물음표 물음표. 아, 또 너무 어두울 것 같아서 이렇게 분위기 전환 한번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아 웃겨. 아 여기도 염산 필요하네. 아 염산. 아우씨 언제 또 뽑아오냐 귀찮게. 2층에 몇 개 필요한지 한번 봐야겠다. 아! 떨어졌니? 바보. 네. 하나. 두 개 필요하네요. 여기가 찐또백이네 씨. 그러네. 아 여기도 진짜 버려야 될 거 짱 많다. 여기가 찐또백이었네. 일단 염산 두 개 챙겨오고 상자랑 해야겠구만. 쓰레기통. 어. 쓰레기통. 엄마야. 아야. 먼저 가시죠. 아. 아 여기가 아니네. 저기다 저기. 슛. 아. 오? 그러면 고노리 씨는 애니메이션 네. 유튜버를 만약에 이제 내려놓으신다면은 다른 거를 네. 또 찍고 싶은 게 있으세요? 저로서 현재 저로서는 지금 상상이 안 가요. 제가 만약에 애니메이션이라는 거를 내려놓는다면 뭘 할지 생각해본 적도 없고 유일한 옛날부터 저 초등학교 때 그 플래시 365랑 주전자 닷컴 같은 거 아시죠? 네네 플래시 게임 그런 거 거기서 사이. 제가 이제 옛날에 이제 끄적끄적 하는 것부터 시작했었는데 그래가지고 유일하게 잘하는 거? 그게 이제 만화 만드는 거거든요? 그거 이외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네요 제가. 뭐 나중에 막 자신만의 애니메이션 같은 거를 만든다거나 그런 것도 아 그런 있네요. 거는 항상 머릿속에 넣어두긴 했었죠. 오~ 혹시 짜둔 게 있어요? 혼자서? 없어요. 까비. 아 제가 생각하고 있는 진짜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하나 있긴 하거든요. 뭐죠? 그건 나중에 개인적으로. 아 오케이 오케이. 되게 와, 반짝이는 아이디어 상품인데 아 원래는 이거 게임으로 만들려고 했었거든요 제가. 근데 이게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어허. 이게 뭐지? 엄마야. 오. 어. 안에 든 게 너무 많네. 오 뭐야? 2층에서 떨궜는데도 물품이. 흩어지네. 뭐 그쵸? 관 그 중력이라는 오. 게 있잖아요. 으짜 떨어질 뻔했네. 아 청소 게임이 재밌는 장면이 많이 나오네. 그쵸 의외로 되게. 그쵸. 근데 너무 숙달되면 좀 재미가 반감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게스트분들 할 때 절대 먼저 청소 연습하지 말라고 해요. 무슨 느낌인지 알겠다. 와 벌써 다 깨끗해진 거 봐. 그러게 되게 금방이네요. 이게 약간 애들 개인 사물함인가 봐. 이거 진짜 되게 그럴듯하게 잘 돼 있다. 여기 개인 용품들이 있네. 뭐 인형 같은 것도 있고 칫솔 같은 것도 있고. 플레임님은 청소 게임 인식이 좀 청소 게임이 제 머릿속에는 심하거든요. 되게 강하게 막혀 있는데 그러면 그거 청소 게임 말고 이제 청소 게임이 제 1이라면 제 2에 좀 이렇게 이제 자기 이렇게 본인 이렇게 미는 그런 게임 있나요? 저는 공포 게임이죠. 공포 게임. 원래 자리를 잡아
했던 게 공포 게임이었고 그 이후에 청소 게임을 좀 열심히 건드리다가 자리를 잡았는데 요즘에는 이제 청소 게임뿐만 아니라 다른 종합 게임들 많이 하죠. 어 맞아. 대표적으로 덜렁다크 시리즈도 있고. 덜렁다크 아시죠? 들어봤는데 까먹었어요. 아 그 혹한 속에서 살아남는 서바이버 생존 게임이거든요. 그것도 맞다, 맞다. 되게 대박이 나가지고. 슝. 오, 다행이다. 오. 저거 스며들게 해놓고 저거 언제 닦으시려고? 아, 맞네. 누리시는 물통. 나는 쓰레기. 조명용으로 쓰고 있었네. 어, 속도 개빠르다. 아, 누리씨와의 이 즐거운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군요. 아, 뭐야. 아, 이거 다 치우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쵸. 야, 미친놈아, 그, 그래도 그건 아니지? 아, 천천히 해야겠다. 아니야, 아니야. 어, 이건 뭐야? 아, 그냥 호랑이 석상이네요. 뭔가 했네. 에? 칼이 들어있어, 여기. 애가 요리사가 꿈인가봐. 요리사가 되려면 칼이랑 친해져야죠. 엄마 깜짝아. 뭐야? 서프라이즈. 어이. 누르씨 해외여행 가본 적 있어요? 저 여권이 없어요. 어머 근데 뭐 여권이야 만들면 되는 거고. 가고 싶은 데 있어요? 해외여행을 간다면. 약간 해외여행에 대한 좀 공포감을 조금 공포를 좀 가지고 있죠. 여행에 대한 두려움인가요? 해외에 대한 두려움인가요? 해외에 대한 두려움. 예를 들자면 뭐 총을 맞을 수 있다라던가? 그것도 물론 걱정거리긴 한데 일단은 그 외지 사람들 등쳐먹는 거. 아. 근데 그거는 막을 수가 없지 않나요? 그렇죠. 식달이 돼도.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알고 있어도 당할 수밖에 없는 거. 그게 해외 여행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럴 바에는 안전한 국내에서 놀자. 그럴 때는 가이드를 끼고 가면은 좀 괜찮아요. 아. 그 정해진 스케줄대로 좀 사람들 많은 곳, 약간 야시장 이런 데 말고. 예. 뭐 그 유명한 관광지 이런 데 있잖아요. 예. 좀 사람들 번화가 이런 데 가면은 다 잘 돼 있죠. 그래도 상대적으로. 어고. 그리고 내가 약간 새로운 거에 도전하는 거를 좀 싫어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전한 집, 편안한 뭐지? 침대 그런 걸 좋아해서. 그렇구나. 왜 집 밖에 안 나가냐 그런 소리 꽤 많이 들어보긴 했죠. 아 계속 왜 하늘에서 쓰레기가 떨어지지? 아 이거 효율을 중시하기 위해. 상자 가져오기 귀찮은 거 아니고? 아 그것도 맞고. 어 저희 아까 그 하던 2층 다 끝났어요. 자 이제 본편 시작입니다. 어? What? 이제 고누리 씨는 청소가 거의 다 끝났다고 생각이 들겠지만 원래 네. 청소 게임은 지금부터가 시작이에요. 자, 3번을 눌러보세요. 3번? 어 뭐야? 3번이 있네? 이게 뭐냐면 더러움, 오염 탐지기입니다. 아, 코처럼 생겨. 맞아요, 맞아요. 냄새를 뭐야, 맡아서 이게? 하는 건데 자, 좌클릭 눌러보세요. 지금 약간 게이지가 조금씩 움직이고 있죠. 이게 뭐냐면 네. 유기물이에요. 유기물 이런 피 같은 거, 세균, 네. 더러운 거 이런 것들을 좌클릭으로 감지를 할 수 있고 우클릭 눌러보세요. 우클릭은 무기물 이런 양동이
버려야 할 쓰레기들. 오. 아시겠죠? 네. 아, 다 찾아서 버려야 되는구나. 전부 다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까다롭네. 아니 이렇게 이런 시어머니 같은 게임을 봤나. 어, 지하는 다, 아, 지하 찾아야겠다. 3번.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다 청소했다고 생각한 그 장소들 전부 다 있을 거예요. 너무 완벽해서 없는데? 없다고? 지하 전혀 없어요? 잠깐만요. 없는 것 같은데요? 나도 한번 같이 봐야겠다. 이게 막 막 이렇게 그래프가 솟구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렇게 막 미친 듯이 솟구치지 않아도 미묘하게 움직이면. 자, 우클릭 눌러보세요. 우클릭. 여기 살짝 있는 거고 여기로 와보세요. 여기 엄청 뛰네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지하실은 깨끗한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위쪽이 더러운 것 같습니다. 아, 위쪽. 아, 위로 올라가니까 뜬다. 위쪽으로 감지가 되네. 이렇게 층수가 있는 거는 위아래도 감지가 되기 때문에 조금 판별하기가 어려워요. 구루몽실하구만. 그치 그치. 이거 촛불 같은 거 나중에 회수해야 되나요? 촛불은 근데 쓰레기 판정이 아마 아닐 거예요 지금. 아하, 이건 또 아니니까. 여기는 확실히 깨끗한 거 같지? 어? 살짝 감지가 되네? 어, 여기 근처. 어, 깨끗한데? 대걸레로 해야 되나? 손자국이 뭐 덜 지워진 게 있나? 아니면은 3층일 수도 있죠. 아, 3층이 아니라 2층. 2층. 한번 봐야겠다. 책상 아래? 수그리기가 없는데 게임에. 2층이 맞습니다. 아, 이 양동이요. 아, 아니 이런. 양동이 제외하면 깨끗하다. 양동이 치우니까 그래프가 조용해졌어요? 네, 아예 안 나와요. 아예. 오. 어, 근데 우리가... 왼쪽 클릭이 더러운 거고 오른쪽 클릭이 그 더러운 물건이었나요? 어? 약간 반응이 엄청 심하게 오는데요? 에? 좌클릭. 어, 뭐야. 아, 우클릭. 우클릭 하니까 엄청나게 심한. 아, 우클릭이구나. 예. 네. 이거 뭐야 이거? 뭐지? 이게 뭐가 있나? 뭐야, 왜 있지? 아, 벽 넘어서? 벽 넘어서 아닌데, 없는데? 원래? 2층인가? 아, 여기가 2층이지. 1층인가? 한번 내려가 봐야겠다. 아야. 여기 반응이 왜 있지? 어, 아닌데? 2층인데? 아니 뭐야? 와, 씨, 골치 아파지네 이게. 어? 가만히 있으면 귀신 나오나? 유령을 안 치웠다고? 유령. 어라. 이렇게 심하게 뛸 정도면은 뭐가 보여야 되는데. 잠시만 치트를 좀 써볼게요. 어허허허! 어, 뭐야! 벽속으로 사라졌어.
뭔가 되고 있다. 뭐가 없어. 아무것도 에? 보이는 게 없어. 이게 가끔 버그로 막 벽 바깥에도 쓰레기가 나갈 때가 있거든요. 아 혹시 뚫고 나갔나? 그러니까 그랬나 싶어서 봤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어. 아래쪽에도 빈 공간이고 바깥쪽도 빈 공간. 일단 청소해보자. 벽 바깥을 좀 닦아보자. 아 이거 집 밖으로 못 나가죠. 이렇게 하고? 안 되네. 아쉽게도. 아마 이 장소는 포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 그럼 100% 못 찍겠네요? 아니요. 찍을 수 있습니다. 에? 그러니까 더러운 게 뭐 한두 군데 정도 남아 있으면 저희가 에이. 아까 분리수거 했잖아요 상자를. 에이. 그게 가산점이거든요. 아 그래서 플러스가 돼서 커버, 원래 100%를 완벽하게 했다면은 가산점이 붙어서 막 102% 103% 이렇게 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커버를 하는 거죠. 어 역시 진짜... 비세라 초고수. 진짜 이상하네. 와 이 구간이 완전 싸베바네. 3지 구간이 진짜 모르겠어. 혹시 모르니까 레이저로 한번 이 주변을 싹 훑어볼까? 뭔가 있을지도. 레이저 어딨죠 우리? 어? 레이저 어딨더라? 어디다 버려놨던 거 같은데? 찾았어요. 나이도 어디 보자. 와. 와우. 어 찾았어요. 없나? 에? 뭐야? 이거. 아 이거예요? 아 여기 가까이 가니까 아 뭔 이거. 아니 그냥 거의 벽이랑 똑같은데? 그러니까요. 아니 씨 뭐야 이게. 와. 메꿨어요. 그니까 야 살짝 그 눌러붙은 건 거 같아요. 어, 사라졌다. 사라졌다. 와 대박. 아니, 이걸 찾네. 와 정말 아니, 설마 해서 지져봤는데 와 저걸 얻어 걸렸다. 난이도 너무하네. 버그 픽스가 필요하다. 원래 이 게임이 좀 억갑니다. 어 이거 말고도 또 다른 것도 되게 막 그러니까 잘하시던데 그 물 쏘는 거? 파워워시. 네. 아 그것도... 그게 되게 쾌감이 막 느껴지는 게임이던데. 그것도 나중에 기회 되면 같이 합방 하실래요? 좋죠. 오 진짜? 어 그러면 그때는 또 보통 그런 청소 게임을 하면 이야기가 오가야 되지 않나요? 그쵸? 그쵸? 어, 할 얘기를 잔뜩 만들어 와야겠네. 뭐 얘기거리야. 친하게 지내면 지낼수록 점점 많아지는 법이잖아요. 어허 아주 좋습니다. 여기 이 여기 식료품들 전부 다 쓰레기네요. 어 다 식료품이 다 쓰레기예요? 유통기한이 지났나봐요. 여기 있는 거 다 담으세요. 아 여기 있는 것들 그 탐지기 거구나. 꺼내서 우클릭 한번 눌러보세요. 터집니다. 와이씨 어우 춤을 추네. 어, 유해물질 같네. 핵폐기물도 이 정도로 반응은 안 하겠다. 아, 그래프가 오버액션을. 와 진짜 이 조그만한 통에다가 넣는 거 되게 하찮다. 알차게 넣네요. 됐다. 어? 아, 일단 가세요. 일 너무 꽉 찼다. 제가 하나 더 갖고 오겠습니다. 오! 조심. 안 제발 시프트. 아니! 아! 난 몰라. 네가 알아서 해. 아, 어디 갔어요? 아!
갔으니. 난 몰라. 날 버리고 갔어. 난 못 본 거야. 아 소리 마. 혹시 잠깐 멀리 다녀오셨나요? 마이크 소리 개웃기네 진짜. 고누레 씨가 저와 헤어지기가 싫었나 봅니다. 아 맞죠 맞죠. 아 그리고 또 이제 뭐 이렇게 이게 사고를 안 쳐주면 또 영상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미 충분히 나왔어 이 자식아. 아 그래요? 아 이미 너무 많이 나왔어. 어 다행이네. 그만 좀 하세요. 편집하시는 분들 싱글벙글. 오 나이스. 어디 계시려나? 저 찾아요 혹시? 네. 2층? 저 그 아까 다 못 담은 거 마저 담고 있었어요. 아 이제 막 태웠다. 이제 다시 탐지기로 보러 갑시다. 아, 아 탐지기 싫어. 안돼 계속 해야 돼. 살짝 반응이 있네. 어 살짝 반응이 있는. 아주 살짝 온. 레이저? 레이저로 치자야 되나? 여기 또 좀 덜 닦인 게 있나 본데? 또 레이저 갖고 와야 되나? 여기 확실히 뭐가 있네요 지금. 뭘 가져올까요? 레이저? 네. 레이저 어딨더라? 어딨더라? 그 정문에 있어요 정문. 아 정문 오케이. 어 여깄다 나이도 바로 찾아버리고. 자 왔습니다. 이 주변 어딘가거든요? 살짝 그렇게 길게 말고. 어 찾았다 여기다. 어? 이거예요? 응. 한 번 더? 응? 찡 끝! 나이스. 오 아주 완벽해. 완벽 조용해졌죠? 어 안 잡힌다. 아주 나이스. 아 저 레이저 담당하겠습니다. 오 자신감이 좀 붙었나봐. 다 아니라 탐지기 쓰기 싫어서. 아니 왜요? 아 너무 머리 쓰는 거 싫어해요. 머리 아파. 이 주변인데? 와우. 어? 뭐야? 와, 이거 뭐야? 나 너무한다 게임. 말도 안 되네 진짜. 됐고. 아 이거 극 초반에 제가 저기다가 넣은 거 같은데? 떨군 거 같은데? 좋아요. 어? 여기? 잠시만요. 이게 꽤 뛰는데? 어? 여기에 손바닥 자국 있다. 오! 와 이거 어떻게 발견했대요? 어 조용해졌어요. 나이스! 와..씨 이걸 찾네. 딱 하나 남아있었구나. 그러네. 지금 여기 무기물이 살짝 반응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2층인 것 같습니다. 2층. 여기는 괜찮은 것 같고. 굉장히 미미하게 잡히는 거 보니까 2층 맞는 것 같아요. 이거 청소 게임인데 거의 뭐 술래잡기 얼룩과의 술래잡기를 하는 느낌? 맞나? 가자! 렛츠고!
와 꼼꼼하게 하는 거 봐. 로봇 청소기 같은 거 아세요? 로봇 청소기. 아 비유가 너무 찰떡이어서 빵 터졌네. 빈틈 없이 진짜 쓱쓱쓱쓱 훑고 가시네. 아니 좀 애매하게 잡히는데 지금... 계속. 여기 아까 그 했잖아, 찾았잖아. 여기. 어 청소된 네. 곳인데 왜 다시 잡히고 있지? 아 이거 쓰레기 판정이냐? 이거 쓰레기인가? 혹시 보니까 버리자. 이게 잡히고 있었나 봐. 깨뜨려서 벽에 흡수시키면 안 되나요? 어 그럼 또 눌러붙어요. 아 그럼 한번 지져 보실래요? 아, 아, 뭐 하는 거야? 자, 여기. 어, 안 눌러 붙었는데? 아, 뭐야? 내가 너무 바로 닦았나 봐. 나이스. 다행이다. 그럼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탐지기를 돌려보면, 어, 안 잡히네. 저거 쓰레기 판정이구나. 아, 쓰레기였구나. 두고 가면 안 되는 거였네요. 방사능이 쓰레기 맞긴 하죠. 문이 왜 닫혀 있냐? 아 여기 청소 다 해서 제가 닫아 놓음. 아 훌륭해요, 훌륭해요. 어 잠깐만요, 이 상자 어 분리수거인가? 그쵸? 뭐야? 어 무거워. 여기 나갈 수 있긴 해요? 어 안 나가지는데? 그러게. 이거 아 이거 안 되나? 아 이거는 어, 뭐야 이거? 이거는 분리수거가 아닌가? 아 이거 좀 지쳐서 크기를 줄입시다. 아니야 그러지 마 그 쓰레기로 표현해요. 그냥 다시 도로 놓읍시다. 아 유감. 오케이 아쉽다. 아 근데 이거 우물 안쪽이 구현이 안 돼서 살짝 아쉽네. 그러니까. 밑에 좀 떨어져 보고 싶은데. 와 이제 진짜 끝이 다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스. 자 이제 침실 쪽만 보면 돼요. 침실 쪽. 이 머나먼 여정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와 반박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깨끗합니다. 정말로 끝이 나버렸군요. 나이스. 고생하셨습니다 누리씨. 아! 아! 자 이게 퇴근기계인데요. 네. 네 액티브 누르시고 두 번째 칸 누르시면은 바로 퇴근입니다. 액티브 누르고 두 번째 칸 누르면 자 결과는 익셉셔널. 어 아주 훌륭합니다. 나이도 지금 죽었 좌클릭 한번 눌러보실래요? 어 오케이. 어 자 결과는 102% 깔끔합니다. 아유 아, 재밌었다. 1시간 37분 50초 청소했네요. 1시간 37분 평균인가요? 그쵸, 딱 제가 예상한 만큼의 시간이 걸렸네요. 어...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누리씨. 앞으로 이걸로 어? 연이 닿아가지고 또 자주자주 놀 수 있는 사이가 되면 좋겠네요. 네, 아 저는 언제나 약간 시간이 많이 남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시간 많이 남는다고. 오 그래요? 시도 때도 없이 불러야지. 아하 어땠어요 아이고. 오늘 청소? 어 일단은 아 게임이 진짜 둘이서 하기에 일단 되게 괜찮은 게임이네요 진짜. 재밌었어요. 혼자 하면 살짝 좀 지루할 듯? 근데 이게 진짜 그냥 혼자서 게임 켜놓고 하면은 좀 지루할 수 있는데 또 시청자분들이랑 하다 보면은 더 뭔가 이렇게 단순히 토크만 하는 거보다 내가 손이
놀고 있질 않잖아. 그래서 막 아, 청소를 그쵸. 하면서 얘기를 나누면은 보시는 분들도 재밌고 의사소통도 원활히 되고 막 그렇더라고요. 토크식 게임. 그쵸 그쵸.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아 저도 고누리 씨랑 오늘 아주 오붓한 시간 보내서 보람 찼습니다. 자 여기 이 문을 누르시고 나가시면은 진짜 퇴근입니다. 나도 퇴근! 됐다. 아이고 메인 화면으로 나가졌네. 자 이렇게 고누리 씨와 같이 플레이해본 위세라 클린업 디테일 오늘도 무사히 잘 마무리가 되었군요.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고누리 씨.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뭐 하세요? 재밌었다. 끝나면? 저는 이제 정리하고 제가 유튜브에서도 스트리밍을 하거든요. 어, 네네. 그래서 거기서 또 기다리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넘어가서 그냥 노가리 까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네,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우 나도 이제 쉬러 가야지. 오늘 6시간 반 동안 방송했다 야. 와 열심히 사시네. 그래요. 그럼 이제 들어가서 쉬십시오. 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봐요. 네. 안녕.